저는 지금 노사화합 상생결의대회가 열리기는 광화문 우정사업본부 앞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정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노동조합과 광화문우체국에서 새해 첫 업무 시작에 앞서 노사화합 상생결의대회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도 기해년에는 모든 종사원들이 안전한 리터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방금 우리 노사합동 상생 원래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정차를 가지고 했는데 광화문일 때 대한민국의 심장에서 우리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이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겠다. 노사가 같이 합동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상생해서 화합하면서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를 미션을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 그다음에 집변도 사고가 없는 그런 세상을 같이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이 전기차와 같이 드론이나 새로운 방법으로 혁신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직문화 선진화와 노사화합 상생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문. 많은 분들이 뭐 우정사업이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도약을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상 우체국 뉴스룸 이관우였습니다. 화이팅!